제프리 딘과 같은 과학자들의 연구는 별자리와 인간 행동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며 특히 같은 사주를 갖는 사람들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점성술의 주장을 명백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제프리 딘의 연구에서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들 간에도 뚜렷한 유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1958년 런던에서 태어난 2천여 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 간의 유사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점성술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 역시 하늘의 예측과 인간 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연구자들은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존 게이시의 사주를 점성가들에게 속여 확인해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점성술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주로 점성술의 예측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해석되며 개인들이 믿음을 갖는 이유는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